역주행의 신화 그룹 브레이브걸스가 새로운 둥지를 틀었습니다. 브레이브걸스는 지난 2월 소속사와 전속 계약이 만료되면서 갑자기 활동을 중단해 팬들의 아쉬움을 샀는데요. 새로운 소속사를 만나 4명의 완전체로 다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룹명도 새롭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데요. 이에 대해 새 소속사 워너뮤직 코리아는 다각도로 논의 중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1년 데뷔한 브레이브걸스는 2017년 발매한 롤린이 2021년 역주행에 성공하며 역주행 신화를 만들어냈는데요. 앞으로 다시 시작할 음악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 음악 잡지 빌보드 4월호에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매체는 케이팝의 미래에 대한 방시혁 씨의 인터뷰도 자세히 실었는데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케이팝 위기론에 대해 방탄소년단이 현재 활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방탄소년단 같은 그룹은 앞으로 또 나올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할 케이팝 가수는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방시혁 의장은 새로운 키워드로 인공지능을 제시했는데요. 다양한 장르와 목소리를 모사하는 음성합성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케이팝의 미래를 모색 중이며 그 결과물은 다음 달 공개한다고 전했습니다. 전설적인 록그룹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유품 1,500여 점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경매업체 소더비와 외신은 이번 머큐리의 유품은 친구이자 재산 상속인인 메리 오스틴이 경매에 내놓았다고 밝혔는데요. 만 72세인 오스틴은 세월이 흘렀고 내 인생의 특별한 장면을 마감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해야 했다며 머큐리가 경매보다 좋아한 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경매품은 머큐리가 1986년 마지막 투어 공연에서 직접 착용한 왕관과 망토인데요. 낙찰가는 1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친필 가사와 코수염빛, 직접 연주한 기타 등등 개인 유품들까지 합치면 무려 100억 원대 경매 수익이 예상된다는데요. 머큐리의 유품들은 6월부터 뉴욕과 런던 등에 공개 전시한 뒤 9월 영국 런던에서 경매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